쫄돈 가보겠습니다. 깻잎 두 장. 오늘은 진짜 쫄면 냠냠냠 쫄깃한 면발 파사삭 돈까스 맛있는 진짜 쫄면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아이고 홍 돈까스 먼저 비빔면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 진짜 쫄면 맛입니다. 그 양념장이 진짜 쫄면이고 면발은 아무래도 라면이다 보니까 좀 곱슬곱슬한 게 있는데 그래도 라면 면발치고는 좀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양배추 쫄돈 가보겠습니다. 깻잎 두 장. 쫄돈 맛있네. 아이, 뜨겁지 않은데 왜 그렇지? 이쯤에서 콜라를
따가워. 또 왜 불지? 습관 돼가지고.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.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와. 역시 쫄면은 채소랑 듬뿍 먹어야 또 그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양이 많은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이거 두 개 삶은 거거든요? 근데 양이 많네. 비빔면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, 한 봉지 양이. 그런 것 같습니다. 맵다. 왜 매운 게 이제 오고 있지? 이상하네. 매운데요? 어떻게 이걸 무슨 매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나? 일단 팔도 비빔면보다는 확실히 맵고 약간 먹다 보니까 불닭보다는 좀 덜 매운 그런 느낌입니다.
그러고 보니까 먹으면서 좀 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었네. 맵다.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실 저 쫄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왜 안 좋아하냐면 잘 안 씹혀서 면이 질겨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런 정도의 쫄면이라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. 그 쫄면이랑 같이 드실 때는 돈가스를 좀 더 작게 썰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, 이거 크니까 힘드네. 잘라 먹어야지. 아, 그래도 통으로 먹는 게 맛있어 보이겠죠? 다시 한번 깔끔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진짜 배부릅니다. 오, 이거 하나만 끓여 먹어도 되겠는데요? 그 쫄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, 저처럼 그 쫄면에 질긴 면이 싫으신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쫄면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아이고.